이병옥입니다. 골프 스윙에서 코킹과 힌징, 코킹은 위로 올리는 동작, 힌징은 오른쪽으로 돌리는 동작, 이런 점에 대해서 구분해서 많은 설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킹과 힌징은 양손으로 붙잡고 있는 이상은 같이 일어납니다. 백스윙을 하게 되면 무조건 왼손은 코킹이 되고요. 오른손은 뒤로 젖혀지는 힌징이 됩니다. 이런 걸 신경 쓰면서 여러분들은 골프를 치면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골프를 정말 쉽게 치고 싶다. 그러면 오른손만 생각을 하고 가면 됩니다. 오른손을 젖힌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공이 있으면 항상 클럽 페이스가 공을 보고 있다고 들어주시면 돼요. 이때는 코킹이 안 돼도 되고 힌징이 안 돼도 돼요. 좌우간 무조건 클럽 페이스가 공을 보면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하지만 이 백스윙이 쭉 계속 클럽 페이스가 공을 보고 있지만 내 머리 뒤쪽으로 갔을 땐 안 다치기 위해서 약간은 돌아가요. 하지만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위로 올라가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이미지는 반드시 오른손으로 계속 페이스가 공을 보고 있고 오른손으로 내려서 공을 후려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힘을 쓸 때 공에서 힘을 쓰면 이건 왼손의 주도권을 뺏겨요. 어디서부터 쳐요? 위에서부터 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옥스윙이에요. 옥스윙은 무슨 셋업이 어떻고 왼쪽으로 가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딱 서서 클럽 페이스가 공만 바라보면 돼요. 백스윙을 할 때 공만 바라보게 하고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내려버리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공을 칠 수 있어요. 그리고 임팩트도 굉장히 강하게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밀리거나 가운데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도 그걸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간단합니다. 다시 클럽 페이스가 공을 계속 본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후려치세요. 그리고 피니쉬 안 해도 돼요. 릴리스 안 해도 돼요. 저절로 임팩트가 옥스윙에서는 파이널이에요. 피니쉬 라인이에요. 100m 달리기는 위에서 합니다. 100m 달리기 할 때 여러분들 전력 질주 시작합니까? 안 합니까? 시작하죠? 근데 컨벤셔널 스윙은 밑에까지 내려오고 턴으로 때리라고 그래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선수들은 이 컨트롤 면에서 왼손이 압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전이라는 건 스스로 매일 피트니스나 체력적인 운동을 통해서 그 수준을 유지를 해야 돼요. 하지만 그 수준을 여러분들은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위로 들었으면 그냥 내리면 됩니다. 위에서부터 패대기를 치는 이 스윙, 그게 바로 옥스윙입니다. 옆으로 갔으면 옆에서 바로 패대기를 치는, 공을 치는 게 아니라 출발점, 내 백스윙 끝이 이미 스타트 라인이에요. 그리고 공이 피니쉬 라인, 이 단순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게 옥스윙입니다. 이번엔 옆에서 한번 출발해 볼까요? 옆에서. 옆에서 쳐도 이렇게 쉽게 공을 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왼쪽 가서 피니시까지 돌아갈 수 있는 유연성, 힘 없습니다. 옥스윙을 장착하십시오. 이병옥 골프랩에서 옥초보 시리즈 그리고 옥스윙 파이널에서 여러분께 너무 쉬운 레슨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해 보십시오. 이병옥이었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